안녕하세요. 이선아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8월이네요. 휴가들은 다녀오셨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거나 아니면 지금 휴가를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요. 아무쪼록 건강하게 8월 달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휴가를 가시더라도 저희 월차스 함께 하시는 건 잊지 마시고요. 자, 8월 달에도 다양한 내용들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준비한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 보실게요. 줄 정리했습니다. 지탱력의 뜻이 있고요. 성시 하면 금리 인상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금리 인상은 지아시라는 표현을 배워봤어요. 자, 그래서 성시 지아시 같은 뜻이고요. 다음 싸삐 해서요. 싸가 뿌리다라는 동사고요. 삐가 화폐죠. 그래서 돈을 뿌리다, 즉 돈을 풀다, 즉 양적 완화 정책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짜에우 상시에는요 채무 상한선, 따오과는 역전되다, 칭시에 했습니다 기울다라는 뜻 있고요, 공상 따이관 어떤 그 상업 장사하는 사람들이 받는 대출이니까 사업자 대출 그죠? 예, 상인들이나 어떤 그 회사 공업 이런 분들이 받는 대출 사업자 대출. 추딩 했습니다 정점을 찍다 딩이 꼭대기죠. 그 다음 찌잔 주쉬했습니다. 저축하다. 그다음에 성이 싱롱 했네요. 장사가 싱롱 아주 잘 되다 흥하다 이런 뜻이고요. 爆炸式 성장 폭발적 성장. 공뿌잉 치요 했습니다. 공뿌잉 치요 하면 수요 공급이 뿌잉 응하지를 못한대요. 치요 수요 예 수요에 응하지 못하다 해서 공급 부족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런 거는 외워두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보실게요. 수의적 모함에 따라서 저 쓰다 쯔 성리 젠로 이네 가지 지탱력이 약해지면서 했어요. 네 가지의 지탱력, 어떤 네 가지 버팀목, 경제를 받쳐줄 수 있는 그네 가지의 요소들이 약해지면서 美联储는 FED죠. FED는 요왕 뭐할 것으로 기대되냐면요. 停止升息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황之前连番升息 그죠? 이전에 연속된 금리 인상이 이미 造成什么影响,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관황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겠죠. 첫 번째, 疫情期间政府大撒币 코로나 기간 동안 정부에서 많은 돈을 풀었어요. 그러면서 이미 랑 매거 지아팅 미국의 가게들은 찌잔러 저축했답니다. 比以前多出 2兆美元的 超额 储蓄했네요. 비 뭐보다 코로나 이전보다 2조 달러가 더 많은 엄청난 저축을 지금 찌잔 모아놓았답니다. 가게에서 미국 가정에서 저축이 코로나 이전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보통은 짜오 표시, 짜오보다는 완이 그죠? 예. 보통 완이라는 표현으로 조를 표시하는데 이렇게 가끔 나오는데요. 이 짜오보다는 완이를 완이가 조라는 걸좀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게다가 자산가격, 재산 가격이 따장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그러한 사업들이 아주 흥하고 잘 되고 있어서 이미 다우지를 초래했답니다. 은행 그 장부가 은행 계좌에 위어 보증했습니다. 자, 위어는 잔고 정도 하면 되겠죠? 예, 계좌 잔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给 消费者 支出 提供 强有力的 支撑 소비자들이 지출할 수 있는 지출하는데 강력한 强有力 그죠? 강력한 어떤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통장에 잔고가 두둑하니까 소비하는데 이 바탕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然而, 하지만 통장률은 인플레이션율이죠. 자, 인플레이션 비율이 위엔가오이 훨씬 높답니다. 임금 상승폭보다 물가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의 인플레이션율이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가계의 실질 소득은 이미 수어수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자이정 코어장 정처 재정 확대 정책은 슈입니다. 시엔치엔 청지징지정장도 그죠? 시엔치엔 이전에 청지하면 지탱하다의 동사죠. 이전에 경제 성장을 지탱해주던 기둥이었습니다. 기둥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바 무엇을 쥐즈 거액의 자금을 도우루 어디에 투자했냐면요. 지주서스지엔서 인프라 건설, 인프라 건설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엔 반도체 서시 거파잔 리능 커지 했네요. 반도체 설비 건설과 그 다음에 녹색에너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에다가 많은 금액을 많은 투자를 여기에다가 투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다우즈를 초래했답니다. 무엇을 초래했냐면요. 비주택 그죠? 非住宅建筑支出 비주택 건축 지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답니다. 그리하여 다다오 리스 신가오 역사상 최고치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거액의 자금을 인프라 건설 그 다음에 반도체 설비 요런 그 다음에 건설 친환경 에너지 정도로 해볼 수 있겠죠. 녹색 에너지니까 친환경으로 바꿔주셔도 좋겠고요. 자,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과학기술 쪽에 예,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면서 비주택 건설의 그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라널 하지만 요이 뭐 때문에 공화당 민주 양당이 자 통과로 뭘 통과시켰어요? 채무 상한선을 인상하는 법안을 채무 상한선을 좀 더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이 장 헌콰이 총 어디에서 뚜이 징지 요리 좌웨이 부리 그죠? 자, 경제에게 뚜이 징지 요리 경제에게 유리하던 것에서 좌웨이 부리 불리한 쪽으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세 번째 今年初 올 초에 요위 뭐 때문에 그 FED가 충분한 여유 있는 주베이징 호비 지하고 했네요. 자, 풍부한 지급 준비금의 이러한 통화 프레임 정도로 할까요? 이런 거. 충분한 지급 지급 준비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미국 국채 시장의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기는 했지만 그죠? 그러나 대다수 은행들은 여전히 직면하고 있어요. 수익률 곡선이 계속해서 샹샹 칭시해 위쪽으로 기울어지는 즉 수익률 곡선이 위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건 계속 상향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은행들의 수익이 계속 상향하는 늘어나는 이러한 상황 국면에 놓여 있다. 단 하지만 自从 언제부터예요? 硅谷银行했네요. 硅谷 실리콘밸리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고 난 이래로 상황은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사업자 대출이 对无法透过债市融资的小企业, 자, 无法 뭘 할 수 없어요? 이 대출 받을 수 없는 그죠? 사업자 대출은 그 자이슈는 채권 시장이죠. 이 채권 시장을 통해서 채권 시장에서 이 융자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우파 그죠?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자 대출이 이미 올해 2월 달에 추딩 정점을 찍었고요. 그 이후로 이루 계속해서 조시아포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왕창 방디 찬예시 그죠? 예. 이전에 부동산 산업은 시 호비 정처 뚜이 징지 전도의 이条 관전 루징 했습니다. 자, 이전 부동산 업계는 이런 통화 정책이 뚜이 징지 전도 경제에 뭔가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전도 그죠? 예. 경제에 전달시켜 주는 중요한 경로였어요. 그죠? 부동산이 어떤 통화 정책이
통화 정책을 실시할 때 이 부동산이 이 정책이 전파되어지는 중요한 경로였다는 거죠. 하지만 요위 뭐 때문에 미국 부동산 시장이 자 코로나 이전에 이미 공잉 부주 공급이 부족하고 이민자 추세가 전환되고 그 다음 2층 코로나가 조장한 거죠. 자 원거리 그 출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장거리 그죠? 예 뭔가 이렇게 장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그죠? 웬줄이 장거리에서 출근하는 이런 추세가 주어 가이비엘러 고우싱타이 주택 구매의 형태를 바꿔놓았답니다. 그죠? 그래서 나우즐러 결과적으로 어떤 걸 초래했냐면 일부 지역의 그 부동산 집은요 공부잉치오 공급이 부족하고요. 공급이 부족해졌습니다. 저보성시 循환 이 금리 인상의 순환은 오히려 반창더 그죠? 예. 그 금리 인상의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기대했던 것과는 외추시 방우지엔상과 자수 자유엔 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의 사이클 순환은 오히려 예 그 왜 하지 않았답니다. 부동산 건설업자들이 자수 자유엔 감원을 빠르게 실시하지 안토록 왜 그죠? 예 안토록 했다라는 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주택 건설업계에서 과도한 인원 감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장이죠. 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 가지 변화. 일단 공급이 부족한 상태고 이민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사람들이 장거리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는 이러한 추세들의 변화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주택 구매의 형태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하다 보니 보통 금리 인상을 하면 건설업이 많이 타격을 받는데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건설업체가 과도한 감원은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뭔가 이런 그 경제의 흐름의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하시면 이 문장들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텐데 아마 그런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 보시면 살짝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들, 동목 구조와 그다음에 따페이 관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의미를 번역해 보시는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